우리 대학의 창의작품 교육성과 발표회는 그 산업 현장의 맞춤형 실무 지식을 활용해서 지금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학생들이 3년간 준비한 그런 작품들을 선별해서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. 과목은 한 4과목 정도로 해서 패키지 디자인, 그 다음에 웹 디자인,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디자인,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,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학생들이 상당한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준비한 작품전으로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네, 그동안 실무 관련된 경험을 이번 캡스톤 경진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취업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